귀하신 하나님,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.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것을 깨우쳤어요. 목회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구나. 하나는 뿌리는 목회가 있고 하나는 거두는 목회가 있구나. 함께해 주신 우리 동문,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장신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,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하고.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.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. 그렇습니다. 신학교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최후의 보루이며 최초의 보루입니다. 언뜻 이런 생각, 아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구나, 하나님의 일이구나.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.